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 5조 원 규모인데 노인 요양원은 이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허투루 쓰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뉴스타파가 요양원 비리와 관련된 판결문을 하나하나 찾아서 실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그 취재 결과를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한 기자가 전체적인 요양원 비리의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학부모에게 지원하라!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시도교육청의 감사로 확인된 유치원 비리는 모두 103억 원입니다. 그럼 요양원 비리는 어떨까?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노인 요양시설 685개를 현지 조사했습니다. 전체 요양시설 5,444개 중 12%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621곳, 90%에서 부정청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새나간 돈만 13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요양시설이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는 공개를 하라고 돼 있지만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비리 요양시설이 적혀 있어야 할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는 2016년부터 공란입니다. 실질적으로 16년 이후로는 뭐 저희한테 통보하는 건 없어요. 뭐 모든 지자체 저희 쪽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좀 공표 자체가 모든 기관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제 정하는 거니까. 그럼 비리 요양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요양원 비리와 관련된 형사 판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요양원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의 판결서 114건을 입수했습니다. 114건 판결서에 나타난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154억 원이었습니다. 횡령 등 비리로 빠져나간 돈은 46억 원입니다. 사건별로 보면 입소자나 직원의 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부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부정수급 사건이 41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나 시설장이 장기요양급여나 입소자의 돈을 몰래 빼돌린 횡령 비리 사건이 13건. 요양보호사 등에게 줘야 할 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건이 26건이었습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실형을 받은 것은 10건 중 한 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요양원 비리의 양태는 사립유치원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사서 굴리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장이 거주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건물인데 요양원 건물을 빚을 내서 산 뒤에 건강보험공단이 준 돈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비요양원이 2008년 설립 당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노인 9명을 돌보는 작은 시설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요양원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결국 10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요양시설이 됐습니다. 자산 규모 139억 원, 연매출 78억 원, 직원 수 200명, 입소 노인의 수는 300명이 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지상 8층, 지상 6층 두 개 건물도 이 요양원의 소유입니다. 백화점을 연상시키는 지상 8층 규모의 요양원 건물입니다.
지난해 이 시설에 지급된 장기 요양보험 급여는 6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시설은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이 돈을 원래의 목적인 노인 요양이라는 것에 맞게 잘 쓰고 있을까요? 요양원 주차장. 입소 노인을 실어 나르는 업무용 차량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한편에는 요양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시세는 6천만 원. 요양원 법인 소유의 차량입니다. 법인 이사장 안모 씨의 딸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 딸은 요양원 인사팀장입니다. 안 이사장의 아들을 위해서는 1,500만 원 상당의 아반떼를 법인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요양원 법인은 인근에 고급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 시세로는 3억 원 내외입니다. 안 이사장의 가족들이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또 법인에서 일하지 않는 또 다른 딸을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6천만 원 가량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2013년부터 4년간 안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돈은 총 4억 원에 이릅니다. 요양원 건물 신축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106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들어간 돈은 20억 원. 연간 60억 원에 이르는 장기 요양급여가 들어와도 그 3분의 1 이상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법인 이사장에게는 어떻게 되건 결국 건물이 남는 셈입니다. 회계 처리만 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원금, 상환금 처리를 할 수 있게 한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악용한 겁니다. 최소적으로 대출해야 되고 남은 잔여금은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놨고, 근데 그 기타 전출금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사용 한도를 전혀 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차입금에 이렇게 갚아나갈 수는 있는 거죠. 요양원 법인 이사는 5명인데 4명이 이사장 본인과 부인, 아들, 딸입니다. 주주도 가족 4명이 전부입니다. 비리가 생겨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춘천지법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사장입니다.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원주시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횡령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행정처분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봐, 그래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 법인 시설은 또 단식부기 해제를 되게 단식부기를 쓰게 돼 있는데 왜 그런 좀 이렇게 고민 해결사들이 봐야 될 정도 수준으로. 그런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데 있어서의 부당 관련된 거 그거 아닌 부서는 취재진은 해당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취재 내용을 밝혔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서면 질의서를 통해 상세한 취재 내용을 전하고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중에 이사장님 저희가 좀 뵙고 싶다고. 아, 네. 인터뷰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인터뷰를 안 하신다고? 네. 아, 오늘은 안 하신다는 건가요? 오늘은 앞으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비리는 왜 일어날까요? 누구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피해는 노인들에 대한 질 낮은 서비스로 귀결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받은 돈과 노인들에게서 챙긴 수십억 원을 빼돌려 딸의 용돈을 챙겨주고 개인 적금을 붓고 조카 월세까지 낸 요양원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대전 좋은마을 요양원 원장 이모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들입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직접 찾아가 본 좋은마을 요양원은 현재 휴업 중입니다. 2007년 설립된 뒤 10년 동안 요양원을 운영했던 이 원장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 원장이 요양원에서 벌였던 특별한 재테크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원장은 2014년 10월 외국에 유학 중인 딸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월급을 줍니다. 급여를 한 달에 150만 원만 잡아도 여기서 2,800여만 원을 챙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원장에게 요양원 운영을 넘겨준 오빠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할 말 없는 게 제 딸을 해놨으니까 할 말이 없어 나는. 제 딸을 아니 외국가 있는 딸을 해놨으니까 나는 내 동생이라도 그거 커버 못해요. 기잖아요.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허위급여 청구와 관련해 원장과 다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원정이 있었고 왜 이러느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직원 한 푼이나 더 줘라. 그럼 더 열심히 한다. 근데 그건 뭐 말 하나 안 하고 딸 용돈 챙겨주기 그런 짝이지. 규정상 요양보호사는 환자 2.5명당 1명이 필수입니다. 좋은마을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규정대로 보호사가 있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좋은마을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인력 현황입니다. 2005년 1월의 경우 공단에는 요양보호사 31명이 있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중 6명을 조리원으로 쓰고 1명은 관리인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7명만큼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써놓고 일을 시키면 그러니까 모든 요양원이 다 그렇게 했어. 하면 안 되는데 왜? 조리사가 그 산골짜기까랑 부르냐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이 원장이 이렇게 부당 청구한 돈은 2009년부터 2016년 동안 26억 원입니다.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엉뚱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인원을 이리 빼면은 그만큼 일손이 적은 사실이죠. 원래 2.5명당 한 명을 정해놓을 때는 그게 최소 인원인데 그걸 빼가니까 돈을 만드는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없는 노인을 많게는 12명까지 수용하는 겁니다. 입소비라는 이름으로 1인당 매달 50만 원씩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 돈은 별도의 계좌로 원장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 계좌에서는 매달 원장의 개인 적금 1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보험료도 조카의 원룸 월세도 여기서 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입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펑펑 쓰고 다닌 거지. 등에자들 입소비는 결국 입소 어르신들한테 사용된 적은 없다고 봐야죠. 이 같은 횡령액이 5,400만 원입니다.
돈 욕심 그런 돈 쓰고 다니는데 아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네. 사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옷을 많이 사고 툭하면 얼굴 뜯어고치고. 그런데 이 같은 장기적인 비리가 2016년 내부 고발자의 신고 전에는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정기 지도 점검은 시설을 둘러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보긴 봐대, 보긴 보대. 서류만 보니까 서류는 완벽하죠. 서류는 완벽해요, 서류는. 네. 당직이니 뭐니, 당직 그 쓴 거니 뭐니. 그렇지, 다 해놓고. 심지어 저 지도 점검 나온다고 하면, 이게 나온다고 하면 그 등급 외자는 그날은 야유회 가는 날이야. 아. 미리 연락을 주고. 그렇지, 언제 어떻게 온다. 공문에 딱 나와 있거든. 관할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 책임을 미룹니다. 부당 청구와 그런... 관련해 그런 네, 것들은 그런... 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요양 그 기관에 직접 보조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점검은 그 부분은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공단의 영역인가요? 예. 건강보험공단의 말은 다릅니다. 사실은 이 현지 조사는요, 그 저희 공단에는 그 현지 조사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 네. 지자체 장만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저희 공단은 이제 다만 그 거기에 저희가 그 인력을 지원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또 현실론입니다. 저희 재정지역본부 관내에 장기환기관 수가 한 2,800개가 되는데 실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인력이 이제 뭐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2,800개를 100개씩 하려면 1년에 100개씩 하면 28년이 걸리거든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는 요양원.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인요양시설이 좋은 투자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금을 가져가려면 그만큼 기본 인건비를 쥐어짜야 되고 제일 지금 빼기 좋은 식비 고기국 중과 콩나물국 중인데요. 콩나물도 좋은 슈퍼마켓에서 콩나물 사느냐 썩어빠진 콩나물 사느냐 천지 차이거든. 그럼 결국에 입소나 입소자나 직원들에게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요양원 비리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제보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